제가 도와드립니다. 아, 그 방법이 있나 봐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너무 기가 막혀. 아, 아니구나. 저쪽이 서양이구나. 그쵸. 동서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자, 이쪽 방 안쪽에 다용도실 생각보다 커 올라오는데요. 그쵸. 쭉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에서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화 채널. 반갑습니다. 부천 디어 팀장 백거미입니다. 자, 오늘은 1호선 부천역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인데요. 최저시립 2천만 원의 집이 떴습니다. 신혼 부부들에게 추천드린 현장이에요. 자, 더 끝이 보러 가시죠.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 TV. 대박. 부천역 도보 5분. 이게 네이버 기준 도보 5분이지 실제로 도보 3분. 그냥 집에서 쭉 내려오면 바로 반대편이 부천이죠. 그렇죠. 바로 앞인 느낌이네. 보일걸요 아마 나가면. 네, 바로 부천역이고 재래시장 있고 이마트 있고. 네. 자, 상권 완벽합니다. 근데 최저시립 2천만 원이에요. 자, 신혼부부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집 2탄입니다. 자, 일가소등 버튼, 신발장 두 칸에 화면도 슬라이드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성비 현장이에요. 최저시립이 낮다는 거. 자, 안쪽 들어오시면 2번 방이 있는데요. 2.3m, 2.4m. 아. 자, 제일 작은 방이기 때문에 뭐 드레스룸, 어린 자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동향이고요. 자, 바로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안방이 나오는데요. 들어오시면 자, 사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이 남서향이에요. 아. 아, 아니구나. 저쪽이 서향이구나. 그쵸. 동서네요. 예, 네네네. 죄송합니다. 자. 자, 3m, 2.8m. 그리고 뒤쪽 공간까지 있는 거죠. 자, 여기 가구 배치 수월하고, 자, 남서향이기 때문에, 자, 채광은 너무나 잘 들어옵니다. 자, 안쪽이 안방 욕실이 있는 거고요. 안방 욕실에도 환기창 있고, 양변기 있고, 세면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환기창이 있다는 게 좀 좋네요, 확실히. 네. 근데 여기가 최저시립이 더 싸죠. 2천만원. 아. 제가 3천 집을 찍었는데, 여기는 2천만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부족하시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아, 그 방법이 있나 봐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너무 기가 막혀. 여기가 메인 욕실. 부천역이 역세권 가까우면서 가격 대비 실입주금이 굉장히 적게 드는 집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거울형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있고요. 평범한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오면 이제 남서향의 채광에 여기 주방, 거실 순으로되어 있습니다. 오. 자, 여기가 최저시립 2천역 말씀드렸죠. 부천역 3분. 네, 부천역 도보 3분. 그리고 집 바로 입구 쪽이 보통 부천에 보면 철길이 많은데 여기 철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가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그렇죠. 여기는 남부 쪽에 가깝죠. 네, 남구역에서 나와서 직진인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부의 특색이 학세권이라는 거. 아, 맞아요. 바로 앞에 여기 초등학교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도 가깝고. 어. 자, 거실 폭은 3.7m 나옵니다. 자, 남서향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오후 3시쯤 왔는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앞에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자, 주차장이 다 여유롭게 되어 있고요. 앞쪽을 아트원 뭐 쇼파 뭐 굳이 구분을 안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저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춰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식탁등이 있으니까 여기에 식탁을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신혼부부에게 딱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자, 주방, 전기레인지, 후두, 그리고 싱크볼, 양문형 냉장고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하나 없잖아요. 뭐가 없었죠? 지금 방들은 봤는데 뭐가 하나 없지 않아? 다용도실? 아, 그러네. 다용도실이 없었네. 이쪽 방에 있어요. 아. 자, 들어오시면 자, 이쪽 방 안쪽에 다용도실은 생각보다 커. 자, 수저 이쪽 보이고요. 전기 코센트 하수도 되어 있습니다. 일단 깊이감이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를 올려놔도 되겠죠. 하나 있지만 사이즈가 진짜 좋네요. 사이즈가 괜찮아요. 그러면 1등급 보일러, 여기가 남서향, 그 앞쪽에 여분의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 사이즈를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2.4m, 2.5m. 그러니까 이쪽이 남서향이니까 차라리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하면 되겠다. 작업방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치.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사이즈는 2.5, 2.4 나오고, 여기가 이제 사실 저희 제가 인천 서구 쪽에 일을 잡았잖아요. 신혼집으로. 네. 네네. 우리 집보다 커. 아, 그래요? 만약에 제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제가 솔직히 실내 입주금 많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내가 이 현장을 오늘 알았어. 내가 이사 올 때 알았으면 내가 여기 진짜 여기로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신혼부부니까. 아, 그렇죠. 애기가 하나 있으니까 적당한 살림살이와 가구는 다 들어갑니다. 신혼집을 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학세권이야. 아이들 통학, 뭐 어린이집 가깝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집이 여기라면 지금 지하철이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나와서 길 건너서 그냥 쭉 올라오면 돼요. 그렇죠. 쭉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오면 와서 그냥 가면 돼. 네. 그만큼
진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직접 이 위치를 아신다면 진짜 혹 하실 만한 현장이에요. 자,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저 꼼꼼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혼부부를 위한 가성비 집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한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